10초 남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코아 TV의 삼코아입니다. 자, 그리고 4시에 시작했지만 세 번째 경기가 9시에 시작하는 기적 위플레이. 자, 이제는 A조 승자조 팀 엠파이어 대 나츠스 빈첼의 경기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해설의 트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6.87에서의 새로운 픽들, 하지만 실험 픽들은 성공하지 못하면 그냥 끝까지 실험 픽일 뿐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 일단 도끼전사의 픽률이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도끼전사가 이제 많이 보이네요. 자, 하지만 도끼전사가 승률은 현재 0%거든요. 그렇죠. 많이 보이는 거랑 많이 이기는 거랑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밴리스트에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리치. 자, 리치가 원거리 크랙 90 끊는 게 저렇게 무서울 정도, 아니면 아직 해법이 나오지 않아서 밴을 하는 걸까요? 그냥 저거는 이제 해법이 나올 수가 없죠. 원거리 크립을 못 맞게 뭐 상대 적진까지 가서 리치를 쫓아보낼 수도 없는 거고, 리치가 확실히 1티어급 서폿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또 해외 포럼, 해외 쪽 토론을 좀 꺼내 들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클리어 드려도 되는 게 일단 3K, 4K 얘기긴 합니다. 네. 거기 있는 사람이 내가 리치가 주캐인데 도대체 리치를 상대 어떻게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리치를 할 때 내가 11레 찍을 때 상대방은 항상 6레벨이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그 경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자, 원거리 크립에 그렇게 힘을 실어준 게 리치랑 연계성을 못 봤을 리는 없고 아직 해법이 안 나왔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뭐 해법을 찾기도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리치는. 5초 남았습니다. 이게 정말로 오프레인의 리치가 왔을 때 원거리 크림만 먹는 것만으로도 예비 시간입니다. 레벨링을 너무나도 급격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90 경험치 정말 공성 크립보다 더 많은 경험치를 주거든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밴리스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일단 빠르게 픽은 요술사 퍽, 스캔더 선수의 퍽으로 가고, 나비는 챙거 박지기수 거대 2호 대지령도 아직은 벤이 됩니다. 저 대지령이 물론 뭐 Q스킬 이동속도의 너프는 뼈저리게 아프지만 이게 중반부터거든요. 초반에 그냥 W로 굴러가서 이제 킬을 얻어낸 식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초반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5초 남았습니다. 자, 뭐 그렇지 뭐 돌굴러가는 속도가 늦었다고 해도 그 콤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다. 슬로우 스턴 침묵 다 가지고 있는 건 뭐 여전하거든요. 자, 여기서 첸과 이오가 또 나왔는데 이런 나비 레인전 상당히 약해질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뭐 첸도 첸이 정글을 꺾고 이오가 레인에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피 채워주는 것 빼곤 할 수 있는 게 없는 캐릭이다 보니까 나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상당히 약하네요, 서포트들이. 자, 그래서 엠파이어 뭐 요술사 챔버가 좀 더 공격적으로 레인을 공략해줄 수 있고요. 퍽 또한 레인전 상당히 강력한 뉴커, 그 생존 자기 자신의 생존력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제가 보기엔 이러면 나비가 2호 플러스 1으로 미드 듀얼을 서는 게 사실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바람순찰자. 이러면은 그 바람순찰자 세이프는 잘 안 가나? 세이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갈 수는 있죠. 뭐야, 모플링? 아, 이 모플링까지 나오네요, 결국. 자, 복수원용과 요술사. 되게 무난한 복수원용 픽을 가져온 다음에 퍽 미드, 모플링 세이프. 10초 남았습니다. 자, 나비는 박기수와 바람순찰자. 일단은 뭐 2호와 첸이 남았습니다. 굳이 없어도 자기 자신의 레인을 잘 서긴 하지만 바람순찰자는 조금은 걱정이 되고, 또 바람순찰자는 레인전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합니다. 박기수의 정글을 먹을 수 있다고 쳐도 바람순찰자는 레인전부터 꾸준한 스노볼링이 필요한 영웅이거든요. 이 캐릭터 기본적으로 킬팜이 바탕이 되는 영웅이라서 킬을 많이 먹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레인이라면은 차라리 바람순찰자를 세이프 보내고 막 2호 플러스 바이퍼 같은 걸 보고 싶긴 한데요. 10초 남았습니다. 아니 퍽 같은 경우는 이제 차라리 뭐 레이저 같은 걸 가져와서 레이저도 이번에 뭐 아주 살짝 소폭 사용을 받긴 받았죠.
지금 나비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레인이 너무 취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퍼도 이번에 그 고유 공격 능력치가 풀렸는데 그건 상당히 큰 버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등장을 하지 않고 있네요. 한 번 밴을 당했었죠. 밴 한 번 당했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플레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강한 영웅이라도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는 영웅이니까. 군단사령관? 군단사령관 밴. 이오와의 연결을 무서워하는데 엠파이어 가시메 테즈까지 레인전부터 지금 압살하겠다는 거죠. 이게 뭐 레인전에도 좋고 지금 이오하고 같이 나와버리면 약간 껄끄러우니까 역으로 가져오는 식으로. 미라나? 네? 미라나? 어 이거 코어 미라나? 아가님 갈 것 같아. 디차라 선수의 코어 미라나? 아가님의 홀. 미라나 아가님의 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라나 아가님의 홀 같은 경우 이제 한 타겟 한때 유성우가 8번인가요? 아 아가님의 홀이 얼마나 빨리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뉴킹으로 한 타를 그냥 혼자 다 끝낼지. 자 일단은 미라나까지 나왔습니다. 댄디 선수의 바람 순찰자, 아트사의 선수의 첸. 아 이게 일단 매 8초마다 자동적으로 이제 유성우가 발동이 되는 거네요. 아가님의 홀이. 그렇죠. 8초마다 네. 나오죠. 8초마다 자동 시전되는 것도 상당히 압박이죠. 푸시도 푸시거니와 네. 사실 한타가 지속되다 보면은 24초, 30초 막 32초까지 갈 수 있고 4번까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성우 한 번 더 떨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5초 남았습니다. 이게 뭐 제가 직접 플레이는 해보지 못했지만 상대 팀으로 만나봤었는데 서포터로 플레이를 하고 있던 상대팀 미라나가 아가님의 홀이 나오자마자 미친 듯한 이제 언덕 방어를 보여주는 상당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자, 하지만 미라나 그동안 약간 스탯의 부족함이라든지를 뭐 이유 삼아서 서포트로서 더 많이 쓰였던 경험이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번에 캐리로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테아라 선수의 미라나. 사실 초반 스탯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막타 데미지만 조금 신경 써주면은 오히려 상대방을 싸움으로 밀어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자 그리고 댄디 선수의 바람 순찰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소니코 선수가 미드를 좀 더 봐주는 게 낫지 않을까. 미드를 먼저 확보를 해놓고 미라나는 혼자 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힘들면은 화살 파밍 가도 됩니다. 미라나가 지금 가시메테이지하고 라인을 선다고 해서 뭐 막타를 많이 못 챙길 수는 있겠지만 일단 죽지는 않거든요. 자, 지금 엠파이어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노려줄 거는 일단 박주기수. 제너럴 선수의 박주기수를 레인에서 밀어내고 그 다음에 요술사 갱킹을 미드 쪽으로 돌리면서 댄디 선수를 괴롭히고 댄디 선수 파밍을 좀 깎아도 되는 건데 여기서 싸우나요? 댄디 선수? 댄디 선수 이거 위험하긴 한데 오 근데 키워드 데미지 너무 많이 받았고 댄디 선수 일단은 바람 질주 쓰고 먹힙니다. 아, 체력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아 이거는 약간 아쉽고 미로시카 선수는 제너럴 선수가 마무리 해줄 수 있나요? 이거 박주기수가 먹으면 이득인데 미로시카 선수 지금 여기에서 미로시카 선수? 아! 제너럴 선수 빠져나 제너럴 선수 피해서 내려오다가 이오에게 이오랑 맞닥뜨려서 사망하는 미로시카 선수. 자 지금 킬 하나는 복구하는 나비. 그리고 이제 이게 바람 순찰자가 뭐 데스를 먹긴 했지만 룬 먹었고 그 룬으로 빠른 레인 복귀를 하면서 오히려 퍽에 비해서 골드는 조금 앞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티아라 선수 1레벨 도약이에요. 특이하네요. 아마 아래쪽에서 무슨 싸움을 위해서 찍었나요? 어 디티아 선수 아까 막타 못 던졌어요. 미라나가 생각보다 뭐 막타를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캐릭은 아니에요. 초반 데미지가 되게 많이 너프돼가지고 네. 이제 항상 프로드 특히나 싱싱 선수가 많이 하는 말이 미라나 데미지가 한 3만 도 올라갔어도 미드나 캐리로 쓸만 할 텐데 초반 데미지가 너무 낮다라는 말을 하죠. 아니 뭐 그만큼 또 초반 뉴킹이 센 영웅이라서 딱히 뭐 문제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라인점퍼 막타만 잘 챙겨준다면야 이제 유성우 상당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지금 역시 포탑 아래서의 막타는 힘든 감이 있고. 자 미드에서 댄디 선수 막타를 잘 챙겨주고 있긴 한데 어 이오와 함께 스캐너 선수 자기
피할 수 있는 게 다 빠졌고 이거는 어 이거는 이호가 약간 이호가 미드를 봐줘야죠. 이호가 미드를 봐주면은 아... 스캔더 선수 잡히고 위에서 체인이 잡힙니다. 자 그리고 제노 선수가 람즈 선수 잡아내면서 이거는 나비가 이득을 보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캐리를 잡았으면은 어찌됐든 무조건 이득입니다. 박주유서가 먼저 잡았어요. 아 심지어 먼저 또 박주유서 그러면 3레벨 혼자서 또 경험치 먹고 체인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박주유서 혼자서 160 경험치 먹고 3레벨 찍고 평온의 장어 완성시킵니다. 2분 13초 좋아요. 위드는 스캔더 선수가 댄드 선수를 낚으려다가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2호가 미드를 봐주는 게 좋거든. 디체라 선수는 혼자서도 잘해요. 애프터라이프 선수, 디테일 선수 견제해보려고 하지만 또 미라나가 은근히 챙길 것도 있단 말이죠.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게 그 미라나의 평타 사거리 생각보다 길어요. 그리고 엠파이어 일단 박주기설 먼저 노리는 어 이거 화살 살살살살 어 근데 이거는 이동속도로 살짝 가죠. 어 근데 유성 한 발 더 안 떨어지면서 살짝 멀었죠. 300 범위 밖으로. 네 끝머리였어요. 제가 보기엔 디테일 선수 두 번 떨어질 줄 알고 한 것 같은데 안 됐고요. 어 박주기수가 요수사 잡아냅니다. 자신의 정글로 들어왔던 자신의 이 오프레인 정글로 들어왔던 요술사를 아까 3레벨 아마 4레벨을 찍고 잡으면서 경험치 200 먹은 거기 때문에 4레벨 찍은 직후에 2레벨 네이팜 2레벨 불꽃 질주로 그냥 태워버렸어요. 신발이 있긴 한데 요술사 아무 막대로도 안 듣고 이거 제너럴 선수가 오히려 엠파이어가 자신을 먼저 노릴 거를 예측하고 그냥 첸과 함께 싸운 다음에 완전히 레인을 장악할 수 있쯤이면 물론 막타는 아직 좀 뒤처집니다만 레벨에서 이득을 봤다는 것 자체가 람즈 선수에게 이렇게 이동을 스킬에 강요하고요. 오오오오오 가시가 3스택 하자 물병 있고 막대 있고 디차라 선수 오 좋아하나요? 이거 지금 요 좁은 길목으로 가면 화살 맞는 거 알기 때문에 애프터라이프 선수 첸 있어요? 첸이 앞에서 화살 대기하고 아, 이거 참 화살 필요 없어요. 막타는 이유가 영혼을 먹습니다. 좋지 않아 좋지 않죠. 자 더블 레지먹은 이루시카 선수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도약으로 빠르게 파밍 조언으로 복귀하는 디차라 선수 뭐 싸움과 파밍 복귀가 빠르다는 거는 장점이네요. 또 이번 패치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티로스의 마나통이 드디어 줄어들었다는 거 상당히 만족합니다. 오 묶였어요. 스캔더 선수 스캔더 선수 이러면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체니? 강화당요? 아트스타일 선수 왜 이 선수가 아트스타일인지 이 선수 첸 요술사 정말 잘합니다. 아 초반에 좀 더 공세 펼쳐야 되는 요술사 상대로 오히려 첸이 더 킬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수입으로 봐야겠네요. 1, 2, 3, 4위 전부 다 나비. 2호가 수입 2위. 레디언트의 상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소니코 선수. 어 이거 또 맞췄어요. 오 스캔더 선수 이런 아 근데 이거는 솔킬은 나오지 않는 각도죠. 어 또 가야 되는 선수? 지금 스캔더 선수가 궁 빠졌다는 거 알고 있긴 한데 자기 자신도 바람질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타워다이 못하고요. 자 2호 디테라 선수 마나 채워주고 디테라 선수 과연 능력의 장화 이후에 선템 아가님을 갈 것인가? 지금 연방 쓰고 미드 어 이거는 댄드 선수 되게 공격적인 포지션이라서 뒤로 쭉 빠지는 댄드 이 타이밍이면은 내가 좀 살아야겠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자 이거는 그래 복선형이 아 퍽 궁극기가 있긴 있어요. 지금 포탈 지원 가능한 게 일단 첸 궁극기는 없고 2호 포탈 쿨다운이고요. 미라나 포탈 없고 박주기수가 있긴 있습니다. 박주기수 6레벨 찍었는데 박주기수 어 근데 잘 묶었어요. 잘 묶어놓고 댄드 선수 일단은 시간 잘 끌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요리조리 시간 잘 끌어봤습니다만 지옥권 분사자에 천둥발 아프고 애프터라이프 선수는 일단 레인스 쫓겨나지만 5레벨 박주기수는 6레벨 아직 스킬 안 찍고 있고 마지막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복선형 4레벨 모플링 6레벨 디티아라 선수 일단 수입 2위까지 찍어주고 스캔더 선수가 일단 수입 1위 가져갔습니다. 확실히 뭐 바람선수 혼자 버티기 힘든 레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뭐 댄디 선수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댄디 선수의 장점은
꾸준함이죠. 항상 뭐에 매 경기마다 1인분 이상씩은 꼭 해주는. 상당히 안정적이죠. 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2호가 수입이 여전히 요술사보다 높습니다. 아, 저거 묶었으면은 스캔더스 죽었거든요. 네. 자, 미라나 지금 팀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한데 아직은 파밍 중이고요. 능력의 자활 일단은 올려야 돼. 막타 되게 깔끔하게 먹어주는 디티아라 선수. 제로 선수 수업 안에서 뭐 위치는 드러났습니다. 그냥 계속 킥을 노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꼴고리 못 맞추고 이제 원스 불꽃질 끝났는데 저 나무가 아까 제노선수가 나무가 태워놨어요. 근데 이거 침묵 걸리고 스턴 걸리고 이거 제노선수 너무 시간을 오래 끌다가 사망하고요. 이제 아래쪽에서 다시 뜨지 사망합니다. 애프터라이프 선수가 6레벨 찍자마자 또 이거 사망하는데 이 마법 마력주의 빗방울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라나의 화살은 여전히 아프고 미라나 파밍 가속시킵니다. 정글리까지 돌면서 스택까지 하고 다시 크림 먹으러 가고 지금 파밍 동선 너무 깔끔해요. 화살 사용해서 큰 크림 먹고 스택 해주고 다시 웨이브 정리하고 화살 각도 노리나요? 자, 아래쪽에서 싸움 봐주고 있죠. 그리고 위에서 미드에서 퍽 잡아내서 퍽이 또 잡... 아니 퍽 왜 계속 잡히죠? 아, 올가우치 만렙이에요? 지금 올가우치 만렙 퍽 잡기에서 퍽 암살 빌드에요. 이거 어쩐지 강화석의 랩이 데미지가 생각보다 낮았다 생각했는데 퍽을 잡기에서 3.75초 올가우치 척. 나의 올가우치 척을 믿어 라는 거죠. 니가 스턴 던지고 던지는 나의 스턴을 믿어. 남짓 선수 남짓 선수 그래도 5초 그래도 살아나갑니다. 여전히 강력한 형상 변환. 자, 나비가 되게 특이한 바람 순찰작 빌드까지 사용하면서 스캔더 선수를 압박하고 있고 퍽이 초반에 3대 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120 데미지 이 마력주의 빗방울로 피해나가는 바람 순찰작. 자, 그래도 모플링 방금 우전으로 인해서 집에 갔다 오고요. 공기 사용해서 자, 이 위에서는 애프트라이프 선수 화살 빗나가고 저 화살 맞았어도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성우가 쿨다운이었죠. 자, 그래도 파밍 계속 가는 미라나. 이게 중요한 거죠. 파밍을 확보한다는 게 저거 막다는 놓쳤지만 그리고 아래쪽 좀 복귀하고 지금 디차드 선수가 매우 효율적인 파밍 해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아킬라의 반지까지 완성시키고 이거 바로 아가님의 홀 가도 되겠는데요. 저도 여기에서 일단 바로 아가님의 홀 약간 선택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짐꾼이 아직 이동은 아닌데 1차 미라나는 란테스 선수 수입 잘 맞춰주고 있어요. 다만 미들레인 수입이 갈렸다는 거. 스캔더 선수 친구 맞췄고 꿈의골 주변한테 걸었는데 이거 데미지 자, 신해볼게. 이게 결국 한 치고로 신속판은 아니지만 빨라요. 미루시카 선수 안에 갇혀있는 거 알고요. 자, 계속 각도 노리지만 미루시카 선수 최대한 이 또 내주지 않으면서 맞아갑니다. 자, 애프터라이프 선수까지 왔는데 지금 탱킹 안 돼. 애프터라이프 선수 지금 탱킹 안 돼요. 스턴이 닫기로 사망하고 모플링 이온은 스턴 맞았지만 살아나고 모플링 위에서 빠져나가는데 모플링 위에서 빠져나간 것 동시에 미드에서는 킹얼 선수 강화사격 날려보지만 자,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1차포터 밀고 있는 아티스타 선수 슬슬 뒤로 빠져야죠. 퍽 와가지고 침묵 걸고 크립 하나 잡아먹고 크립 두 마리째는 먹고 미라나 아래쪽 포터 밀어내고 지금 숨가쁘게 경기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라나로 이제 가시메테지를 계속 잡아주고 있다는 거. 아, 가시메테지가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빨리 선방방패를 뽑아야 되는데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수입이 막 10이에요? 이게 정말 제 끝까지 망해가지고 막 뒤에서 3등, 뒤에서 2등까지 봤어요. 뒤에서 1등은 정말 그 복수원형보다 가난한 거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궁극기까지 안 찍고 이렇게 등딱지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나가면서 힘든 모습을 싸우러 왔는데 지금 타이밍에 미라나한테 덤비면은 문제가 있죠. 그냥 파밍하면서 유성화만 뿌려도 일단 모클링 반피답니다.
근데 피해요.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2호가 야 쫄지마, 야 쫄지마 라면서 2호 형님 오셨습니다. 아 근데 뒤에서 요술사 오는 거 봤어요. 마드, 야 마드 보고, 야 이거는 보고 쫄아도 돼. 좋죠. 자 쿠타는 먹고요. 뒤태면서 화살로 잡아냅니다. 깔끔하네요. 맛있게 먹네요. 아, 저게 좋죠. 요술사는 챈 상대로. 오, 박지기. 아, 그 저게 아닌데. 어디 이거 화살? 하지 마. 어 화살 아, 맞았어. 맞고 화염폭탄 맞고 분명 잡히고. 죄값을 치러. 키라 선수가 미라나를 생각보다 깔끔하게 운영합니다. 아 그리고 이 혼돈의 방침 먼저 가네요. 일단 기본적인 템 먼저. 아가님의 혼 뭐 약간 나비 같은 경우도 딱히 새로운 템을 많이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방침 두 자루 준비해주고 있고요. 바람 순찰자와 미라나, 미라나 이미 나왔고 박쥐에서 전멸 낙엄 나오고 오히려 염동 18까지 바로 올려주는 상황. 다이어의 중복 포탑. 재배치 오고 있어요. 스캔더 선수 궁 하는 건데 화염폭탄 맞았고 아 화염폭탄 맞느라고 화살이 빗나갔어요. 아 이게 유성우가 이거는 꿈의고리를 쓰고 빠졌기 때문에 꿈의고리 반응이 좋았어요. 하지만 재배치로 바로 돌아와서 파밍 시간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디테라 선수 아까부터 정말 완벽하게 파밍 해주고 있고 복수명. 자 이거는 도약! 아 도약으로 스턴 피하고 와 이걸 피했어. 아 소니 선수 신의 속기 들어가고 달빛 근자 들어가고 2호 형님 2호 살려드려야죠. 자 그리고 다시 재진입하는 디테라 선수 화사 1레벨 준비. 아 도약이 만렙이에요. 도약 두 번째로 마스터. 도약을 마스터하게 되면 DPS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DPS의 이동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번 패치에서 미라나 도약도 어느 정도 버프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이동 속도가 올라갔던 거 아니면은 이제 착지 지점에서 오라가 적용되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가 좀 더 나아진 거 버프를 받았으면은 이제 틀림이 없고요. 레디언티의 연속적인 버프. 자 화살 날아가는데 람디스 선수 오 조금만 아래로 던졌으면 화살 맞았어요. 디테라 선수 진짜 날카롭게 게임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냥 화살이 맞지 있습니다. 않더라도 어느 각도로 어느 의도로 던지는지 보이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라나 이 엘프의 손목질 보면은 용의 장착 갈 것 같거든요. 용의 장착 가고 제가 보기엔 용의 장착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퍽은 악정 고트 끝에 14분 30초에 전멸나고 뽑아냅니다. 어 퍽? 네. 혹시 2호가 이거 스톤이죠? 한글로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거 마름돌이죠. 처음으로 마름돌. 마름돌이요? 네. 일단 뭐 이거 가주면서 이 아이템이 초반에 상당히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 마름돌은 슬롯이 비는 경우에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2호가 들어주는 거 어쨌든 같이 다니는 2호 입장에서는 그냥 디버프만 발라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아 정글링 빨라요. 자 위쪽에 다 몰려있는데 뒤로 빠지는 박쥐기수 연막은 들고 있지만 딱히 지금 쓸 필요성 레디언티의 아,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라나 혼자서 레디언티의 구조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등 대고 있으면은 너는 그럼 화살이야. 어 화살. 아 어, 깔끔한 연계. 확정 화살. 에스벨 선수 스턴이 몇 개인가, 스턴이 몇 초인가, 나는 어디인가를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2차 포탑을 교환할 것 같은데요. 오 포탈 몇 개 포탈 대중 포탈. 자 파워레인저 거기다 재배치까지 채널 선수. 오 자, 근데 이거 역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힐 들어갔지. 이거는 채널 모든 힐 들어갔지만 바로 잡아냈고요. 와 이거 모플링에 죽었어요. 모플링 죽고요. 자 여기서 소닉 선수 자 날 때려라 나는 빠질 거니까. 자 뒤에서 디차라 선수 일단 유성우 두 번 놀려주고 자 이제 첸 크리트 와요. 어 미라나까지 잡았어요. 퍽 손령은 잡혔고 미로스카 선수 이제는 자 기름칠에다가 크립들에다가 지금 뒤에서 지옥고 불을 쫓아오고 있죠. 체인이 4면수 쳤지. 하지만 이건 미라나랑 바람순자가 죽은 건 너무 피해가 큰데요. 물론 모플링을 먼저 잡았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이거는 엠파이어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퍽이 이득을 엄청 봤죠.
레디언트의 중국 한달 동안 체내 신터맨 시험이 계속해서 거의 최대 피해 가까이 터지면서. 저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랜덤 데미지인데 200과 400 사이에서 400까지는 뭐 혼동기사 같은 경우는 뭐 스턴 시간이 길면 데미지가 낮고 데미지가 높은 스턴 시간이 짧은 그런 식의 패널티라도 있지만 이건 진짜 랜덤이거든요. 정말 진정한 실력 게임.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서 첸 수입이 올라간 거는 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폭과 덴 그러니까 이게 덴디 선수랑 이제 디체라 선수의 미라나와 바람스대 죽어도 1위 3위지만 여기서 첸은 방금 3연속을 먹고 퍽보다 부유해졌거든요. 네. 미라나 오그몽둥이 나온 거 보고 이거는 역시 용의 장창이네요. 이번에 용의 장창도 조합법이 바뀌면서 사실 그냥저냥 가기 좋은 스탯템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민첩캐가 뭐 가기에 좀 생각보다 괜찮아진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힘도 달려있고 약간은 산화야차랑 지브레브 사이에 템이 돼버렸죠. 이거는 제가 로션 들어간 거 알아요. 로션을 알고 있는 것도 알아요. 제가 화살 오아 미루시카도 대신 맞았어요. 퍽 먼저 들어가지만 첸이 앞에서 맞아주고 있고요. 아티스트 선수 계속 첸 끌어내고 있는데 소드컵스 이거 한번 맞아보니까 왠지 가짜 같아요. 진짜가 이렇게 앞에서 날리실 필요는 없고요. 화살 환영 터트리네요. 이건 되게 좋아요. 저건 묘틀링 환영도 그냥 좀 일찍 없애두면 좋거든요. 자 제노 선수 위치는 파악됐는데 전멸하고 여전히 압박이고요. 이거 아무나 한 명 끌어와도 쉽지 않은데 뒤로 쭉 빠지는 엠파이어. 로션 잡을 딜링이 살짝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죠. 바람튼 찰자 여전히 마력주의 빗방울 하나 들고 있고요. 링켄의 곳을 가지고 있는 모플링. 박치기수 죽으면 안 돼요. 아 이거 박치기수 이거 그 재배치로 박치기수 빼주고 아 이거 잡았어요. 댄디 선수 아니 댄디 선수 오빠 스타일. 야 우리 두 명 없어? 야 그냥 싸워 그럼. 두 명 없으면 내가 대신 두 명 묶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우 제널 선수 더 가요. 더 갑니다. 어이구 강화사격 지원 좋고요. 람드 선수 아파요. 뒤로 빠지죠. 화살을 빗나가지만 아 이거 댄디가 또 이거 또 댄디의 움짤이 또 나타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댄디 오빠 스타일. 지금 세계는 댄디의 시대가. 정말 이 선수 왜 이 선수는 왜 이 선수가 나비고 왜 나비가 이 선수인지 왜 이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는지. 이 선수 인터내셔널 첫 번째 인터내셔널 이전부터 프로하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런 선수가 지금까지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사실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함께 만들어낸 거라도 댄디 선수는 혼자서 이팀 깨닫혀서 지켜오고 있었단 말이죠. 아 이게 도타라는 AOS 게임 AOS 게임 다 그렇죠. 약간 시간이 지를수록 피지컬이 떨어지는 감이 있어야 되는데 댄디 돈도더 수수법이다. 와 자 재배치 날아갑니다. 재배치 날아가고요. 제널 선수 그동안 장군의 희생을 헛되지 않겠다. 미로슈카 사망. 미로슈카 사망. 람즈 선수도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아이 미라나 딜냐? 아 링켄의 것을 좋아요. 링켄의 것을 좋아요. 댄디 선수 지금 쫓아오고 있죠. 어둠의 검 나온 댄디 선수. 자 람즈 선수 이거 2호의 바고 2호의 감심하게 걸리지 않습니다. 빠져나가서 람즈 포탈 좋죠. 아 이러면 다시 로션 들어가면 되죠. 디테라 선수 뭐 충분히 도망쳤으니까 쫓아오지 못할 거야. 자 이거 스캔더 선수가 결국 마지막 스포플레이 노려줘야 되는데요. 스캔더 선수 아 좀 빨리 뿌렸네요. 아 이러면 8초 안에 안 되거든요. 쿨다운 5초 그 전에 로션 죽어요. 바로 자 마르크의 금방을 떨어뜨리고 죽입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더 선수 쫓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쪽으로 갔는데
아스트라소프는 아예 추격을 안 하죠. 쿨하게 포기할 줄 아는 선수예요. 어차피 뭐 이거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충분히 우리가 유리하다 뭐 그런 거죠. 일단 시야확보 한번 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시야확보 한번 해주는데 이미 빠졌죠. 자, 미라는 용의정창 이두템이 진짜로 아가님이 될지 아니면은 이쯤 아가님 거의 될 것 같거든요. 그쵸, 이게 미라나가 아가님 외에는 그렇게 막 큰 버프가 있지 않은 캐릭이기 때문에 아가님 하나 뽑았다 하고 거의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람 순찰자도 자, 아주 잘 나갈 때만 간다는 어둠의 검 확실히 나왔고요. 바람 순찰자도 뭐 여기서 이제 신 아이템 증오의 곳까지 상위 템도 노려볼 만하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가님의 홀을 아예 건너뛰고 이제 박쥐에서 잡아내는 복수원형과 모플링. 여기서 아예 그 아가님의 홀을 건너뛰고 여기서 증오의 곳까지 포기 때문에 더구나 더 붙죠. 증오의 곳까지 그리고 상위 템 피가시까지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미라나는 아래쪽 3차 좀 두들겨 주다가 뒤로 빠집니다. 엠파이어 뭐 일단 뭐 드디어 뭐랄까 약간은 기우제라도 지내듯이 박쥐에서 잡아내긴 했는데 뒤로 돌아오는 댄디 선수 여기 그리고 와드가 없습니다. 뒤로 돌아오는 댄디 선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있고 어둠의 검 쓰고 댄디 어둠의 검 3초 남았죠. 근데 보이면 바로 죽어. 어이구 어둠의 검 쓰고 설마. 자 박수님을 잡아주겠다. 상대로 때려라. 자 그리고 아갈려 홀 나오는 첸 다음 생에선 날 만나지 마. 정말 댄디 선수 지금까지 나비의 이름을 달고 엠파이어 벌투스프로 같은 그런 걸출한 같은 지역 팀들을 압살시킨 점이 얼마나 많은데 또 이번 해에도 나비의 그림자 댄디 선수의 그림자에 엠파이어 묻히는 건가요? 어 묶어주나요? 아, 단단히 묶여버렸어요. 나 그래도 궁극기가 그래도 훌륭하죠. 아가님 홀이 없으니까. 저거 아가님의 홀이 아니라 궁극기 그냥 풀이 있었으면 죽었어요. 그렇죠. 아 미라나는 바람 좀 미라나는 그냥 열리를 봐주네요. 어 란디스 선수 어 궁극기 지금도 없어요. 어 죽어 맞아 어, 죽어 맞아 아우 앞으로 탔는데 앞으로 탔는데 오 이거 여의봉이라도 있었으면은 진짜 아니 지금 어디 갔는지 안심할 수가 없어. 지금 디타라 선수가 혼자서 궁수고 킬 갖고고 댄디 선수 뭐 맞추면 두 명 이거 만약에 올 올카미 투척이 3명까지 묶을 수 있으면 저거 3명까지 다 묶을 수 있어요. 최대로 다 그냥 뭐 스킬의 극한까지 보여주고 있는 댄디 선수. 다이어의 도타 인바인가요? 5명 댄디 선수가 인바죠. 자 그리고 일단 잠시 파밍하면서 다음 템이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댄디 선수 그냥 여기서 무난하게 아가니아 홀 가도 나쁘지 않거든요. 올 가도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 다이어의 한번 사용하는 나비 공격받고 있습니다. 스캔 아직 남아있는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이거 여기서 요술사 이거는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아 퍽이 대신 아, 내가 대신 현실의 보석 현실의 보석을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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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서 불었어요. 자 그러면서 목표를 녹아버리고 자 쫓아가 엑스라이프 안 쫓아가요. 어 대면서 쫓아갑니다. 너 신속화. 나는 신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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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이어이 댄디 람즈 선수 여기서 크립트 좀 연막 작전인가요? 크립트 시간을 끌어줘 라는 것 같은데 또 화살을 안 날리네요. 가게 두어라. 댄디 선수 아이템 날라가는 거 민 이거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 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바람노을 바람노을이 가는 거 보면은 글쎄 이거는 그냥 바람노을 그냥 넣어도 될 것 같고 다른 팀 갈 것 같은데 있습니다. 지금 비밀상점 가는 거 보면은 아가님 홀 같긴 합니다. 난 밑에서 이거는 박지희 솔로 킬. 왜 날 해치려고 하는 아 오늘 사슴고기가 핫하네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아 이거 일단 은빛 칼라 이러면은 궁극기 없어도 사슴고기 먹을 수 있죠. 은빛 칼라 완성시키고 바이스나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26대 10 엠파이어 아 이거 화살 잘 잡힌다 갑니다. 자 모플레인 계속 그래도 궁극기 있고요. 자 이오 블라디메 공물 이오가 좀 튼튼하네요. 이번 경기 지구르게북에 블라디메 공물까지 메카니즘을 또 체내 가지다 보니까 이오가 네. 딱히 만화 부족에 시달리지도 않고요. 스탯만 올려주면 되는 이오. 참
경기 이제 엠파이어 쪽에서 이기려면은 오프링이 확실히 많이 커야 되는데 오프링도 이렇게 순간적인 노킹 데미지 상당히 약한 캐릭터가 하나거든요. 그렇죠. 물론 형성 변환이 있지만 그것도 시간에 걸쳐서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이제 댄디 선수 궁극기 또 디티라 선수의 이제 큐 요성우 같은 경우 이런 노킹 데미지 버틸 수 없습니다. 아, 킹알 선수 나는 서포실 볼 때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죄가 없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또 마드를 받고 있는데 이거 약간 배럭 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일단 골드발 하는 퍽 골드발 했어요. 하지만 화강 골렘의 멸리를 아 정전기 말고 정전기가 없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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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디 선수 각도기 헬퍼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면에 각도기 달고 게임하나요? 아 모플링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골드바는 이로시카 선수까지 사망 선수, 람터라이프 선수까지 아니 이거는 스캔들 선수 노인 학대 그리고 아, 이거 남들선 번개 튀어서 죽어 번개 튀어서 죽고 자 스캔들 선수 노인 학대에다가 그냥 갈려 나갑니다. 갈려 나가 아동 학대 남들 선수 아동 학대 나비 정말 제대로 이 지역에 폭군은 나다 댄디 나비 나비가 이제 왜 마닐라에 초청되었는가 이건 이제 확실히 증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쯤 되면 정말 잔인할 정도로 엠파이어를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디테일 선수 쿠라이 그냥 혼자 포탑 치고 있죠. 자 그래도 목표 골드바를 했으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소니코 선수도 어떻게 화살 아 이건데 딜링 들어가면은 빠지는데 문제는 애프터라이 선수죠. 왜 혼자 나왔지? 왜 혼자 나왔지? 피카라 쓰고 그래도 댄디 사망 재배치 실패 이건 생각보다 빨리 죽었어요. 자 목플 선수 진짜 골드바의 돈을 뽑아서 1600골드 자 나비 이거는 이제 재배치 돌아오자마자 죽고 자 소닉 선수 아 이동하기 전에 이거는 근데 요거는 조금 아야 포탈 썼어요 포탈 썼어요 막 맞았는데 그래도 200 정도 남았네요. 너프가 느껴지네요. 저거 너프가 느껴지네요. 네. 너프 전이었어도 한 정말 실피 남았을 것 같은데 실피는 무슨 200 가까이가 널널하게 남네요. 소니 콘수가 워낙 튼튼하기도 하고 박지역에서 전멸러까지 써지는 센스 너무 좋네요. 네. 멀리 날아서 포탈 타는 도중에 자 댄디 선수 또 내줬지만 멀쩡하면 댄디 선수 7-5 바로 준비하고 있고 엠파이어 저 댄디 선수 킬로 이득을 많이 보긴 봤어요. 하지만 골드발이 다 빠진 상태에서 네. 미라나의 다음 댄 5800골드 있고 제발 아가님의 제발 아가님 저희는 아가님이 보고 싶습니다. 구경을 좀 이제 6.87인데 원래 미라나처럼 할 필요는 없죠. 아니 혹사이고 설마 그냥 스카니의 눈인가요? 아 설마 이 선수 이렇게 재미없는 선수가 아닐 텐데요. 아, 디테라 선수 우와 오늘 술 깬 채로 게임하나요? 아 이분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이거 러시아 도타 선수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으면 체포해야 돼요. 아 그렇죠. 정말 평소의 모습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자 요술사 이걸 바뀌어서 다가옵니다. 이거는 잘못된 요술사 만남이에요. 자요 박지기수 그냥 이거 아니 왜 나는 그냥 나는 라인을 정리하러 왔을 뿐인데 왜 이 이상한 사슴이 크립이죠 크립 네 발 달린 크립 먹습니다. 유혹하는 듯한 크립 날 잡아줘 이런 거. 자 복선영이 디테라 선수 도약이 쿨이었어요. 도약 이거 미라나 아 신의 손길까지 들어 아프카 쭉쭉쭉 스카디의 눈이네요. 아하 도박진 속도가 느려지니까 제노선수 잡고 현재보다 떨어지지만 어차피 나비 거 아니었고 애프터라이프 선수? 아니 이 선수 아까부터 왜 죽는 거밖에 안 보이죠? 아 현실의 보석 성분이 무시합니다. 니네 뭐고 원래 니네 거였어. 원래 이거 원래 스캔들 선수 거였지 이름 안 뜨죠. 약간 무소유죠.
뭐 딱히 뭘까 더 이상 무력에 연연하지 않는 나비. 골드 먹어, 현실 먹어, 우린 우승만 하면 돼. 우리 것도 너희들 거고 너희들 것도 너희들 거야. 저도 이겨져 이쯤 되면은 이제 화살 일어나 화살 여유도 안 보이니까 그냥 막 패요. 아카디미. 아 솔직히 이 경기 아카디미 홀 보여줘. 경기가 좀 길어지고 레인 종이 싸움도 가면 아카디미 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굳이 아카디미 홀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카디미 홀 나오는 타이밍에 구성우가 중요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 생각보다.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뭐 애매하게는 이게 유성공이 떨어질 때문에 약 파밍 속도의 증가도 노려볼 수 있겠다만은 혼돈의 망치가 훨씬 더 저렴하고 값어치 파밍 속도에 있어서는 한 수 위로 약간 보입니다. 파밍과 공 파밍과 영웅 딜링 한타 딜링 둘 다 잡을 수 있는 그 카드죠. 네. 자 덴디 선수 칠왕의 지팡이 끼고 다 때려 잡으러 갑니다. 제너 선수 중복 포탑이 공격되어 있는데 답은 스리프시다. 근데 2차 때리고 있어요. 2차. 다이어의 구조물이 다음 양을 쓰고 나비도 지금 강화의 문양이 있거든요. 파괴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스캔 사용해서 박치기 저 옆에 있다는 거 알아냈습니다. 아 근데 병영을 지킬 수 있나요? 근데 나비는 지금 강화 문양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발 수박도 안 나오면 돼요. 병영 밀고 병영 밀고 다 빠져도 되고요. 지금 옆에서 그냥 살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3타기 있고 나비 병영 내리나요? 오 일단 퍽 잡아. 나비 이거 그냥 끝내려고 하네요. 눈 떼니까 죽어있고 스캔 선수 우리는 귀찮다 이런 거네요. 많이 귀찮아. 우리 아까 메가크립 상대를 이겼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끝낼래. 지금 마무리 안 해요. 가게 두어라. 가게 두어라. 여유로운 나비. 여유롭네요. 네. GG! 아, 나비. 폭군의 귀환인가요? 진짜 이번 TI도 나비 대 얼라이스 결승 보나요? 아니죠. 나비 대 MVP 피닉스 아닌가요? 아 그러면서 나비는 다시 한번 준우승 한 번 더. 좋은 시나리오. 하지만 맞습니다. 그만큼 나비가 강력해졌다는 거. 엠파이어 방금 팀 스피릿에 비록 약체라지만 꺾고 왔지만 나비 앞에서는 정말로 산 위에 또 다른 산이 있었죠. 자 깔끔하게 승자죠. 33분 55초만에 마치면서 저희는 패자들로 돌아오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아쿠아티브 3코아 그리고 해설에 다시 한번 트로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패자 조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